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3년생이니까 72이네. 예, 어머니,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양무릎이에. 양쪽 다. 예. 예, 양무릎이 오른쪽은 조금 덜하고 왼쪽은 너무 많이 심한 편인데, 예, 왼쪽이 더 심하시고. 예. 네, 좁게 걷고 나면은 예. 조금 걷고 나면은 무릎뼈가 너무 안쪽으로 너무 아리예요. 안쪽으로요. 예. 네네. 어머니 혹시 이게 어느 정도 걸으면 막 아파지시나요? 한 시간으로 30분. 하시면 예. 한 30분 걷고 30분, 나면은, 예, 그 정도, 예. 너무 아리예요. 예, 그래갖고, 이 뒤에 오금지 있잖아요. 예. 그까지 어, 너무 거기도 막 쑤시예요. 땡기시고, 예. 예. 혹시 좀 병원에 가셔서 약도 좀 먹고 주사 좀 맞아보셨어요? 네. 예, 그러면 좀 어떠세요? 별 효과가 아, 효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아, 예. 네네. 어머니 이렇게 좀 밖에도 나가는 거 좋아하시고요. 네네. 예, 아이고, 그러신데. 혹시 병원에서 이렇게 뭐 정밀검사 하자거나 뭐 그런 얘기는 또안 들어보셨나요? MRI를 아, 찍었습니다. 찍으셨어요? 예. 네. 그런데 왼쪽, 한쪽 다리만 찍고 오른쪽은 덜 아픈 다리는 아, 안덜 아파서? 찍었어요. 예. 그런데 왼쪽 다리는 찍으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예. MRI상 저볼줄 모르는 저도 예. 한쪽에 완전히 아, 그 붙었더라고요. 정도로? 그래요, 예. 뼈끼리. 예. 아마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예전 젊었을 때처럼 밖에 나가서도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싶고 하신데 이제 무릎이 점점 아파지시니까 예, 돌아다니기 힘드시고 예, 특히 맞아요. 뭐 아마 계단이나 쪼그려 앉는 것도 거의 못 하실 것 같은데 쪼그려는 전혀 못한데. 예. 아유. 아마 이제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이제 관절염이 상당히 좀 진행된 그런 단계로 좀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관절염이 아주 심한 분들은 보통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이 뭐 사실 나쁜 수술, 그러니까 나쁜 치료는 아니고요. 다만 그럼요. 무릎이 아주 망가졌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치료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무슨 다른 치료 해볼 수 있으면 이제 또 그보다는 대부분 작은 치료기 때문에요. 혹시 이제 그런 치료들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이제 그렇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치료들, 여러 그런 치료들이 이게 줄기세포 치료나 자가연골세포 또 증식주사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치료들을 좀 많이 해보고 그런 걸할수 있는 데를 좀 이제 좀 가셔가지고 다른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MRI 검사까지 하셨으니까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면은 그 검사 결과만 가지고도 아마 무슨 뭐, 그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그 가서 특히 이제 무릎을 좀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자세히 알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인공관절 말고도 다른 치료도 가능한지 또뭐 다른 치료 할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증상에 따라서는 꼭 인공관절이 필요한 무릎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사만으로도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치료도 가능한지 한번 먼저 알아보시고서 아, 예전처럼 나와서 다시 활동도 하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기회를 좀 다시 얻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네. 최근에 MRI는 언제 촬영하셨어요? 작년 10월 달에 작년 했습니다. 10월 정도면 원장님, 지금 정도 기간은 작년 사진으로도 충분히 10월. 참고가 될까요? 아, 조금 살짝 기간이 좀 애매한 넘으셨는데. 기간인가요? 예. 이미 7개월 이상 예, 지났기 아마 이제 때문에. 참고는 충분히 될것 같고요. 예. 예. 새로 뭐 검사를 해야 될수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런 검사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전문가를 좀 만나서 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더 예.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 네네. 지금 촬영하셨던 그 사진도 좀잘 챙기시고요. 현재 네네. 뭐 진료받고 계신 또 선생님과 또 의논을, 다른 치료를 의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또 다른 또 전문 병원 선생님 찾으셔서 자문이나 의견을 또 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무릎 전문 선생님끼리도 임상이나 경험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2년생입니다. 52년생. 네. 앞서 전화 주신 어머님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하신데요. 무릎이 네.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좀 아팠는데 예. 어느 날 급작스럽게 앉았다 일어서다가 예예. 통증이 확 와가지고 아, 예, 예.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예. 가봤더니 예. 연골이 찢었대요. MRI 해봤더니 네. 그래서 연골이 찢어졌는데 예. 연골이 붙을 수 없냐 처방도 없냐 그랬더니 예. 그 방법 연골은 붙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낭망하고 여러 가지 예. 자연 치유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예. 예, 좀처럼 낫지 않아요. 예. 아버님 그때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아팠던 게 그럼 언제쯤인가요? 그게 한 7, 8년 됐어요. 아유, 7, 8년이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때 이후로 그러면은 계속 아프신가 봐요. 예. 예. 혹시 그 예. 이후로도 뭐 검사도 좀 해보시고 하셨어요? 예, 검사도 하고 예. 했는데, 예, 예. 어쨌든 뭐,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이라고 하고, 예. 연골이 찢어졌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MR로 해보자. MR로 예. 해봤더니 연골이 찢어졌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연골을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붙고 예. 그러셨어요. 예. 아, 아버님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아프고 한 것, 그 이제 무릎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정강이 뼈하고 허벅지 뼈 사이에서 관절 연골을 안 닳게 보호해 주는 게 연골판이라는 건데요. 그 예. 연골판이 중간에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뒤에 끝에 뿌리 부분이 끊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제일 안 좋고요. 확실히 더 안 좋은 거는 중간부에서 두동강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중간부에서 네. 두동강 난 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여봐야 붙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뿌리에서 끊어진 거는 빨리만 오셨으면 다시 붙여서 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어떤 경우였는지는 지금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벌써 7, 8년이 지나버려서 아마 이제 그거를 다시 살려서 7, 8개월. 아, 7, 8개월이요? 아, 7, 예. 8개월. 아, 아버님. 그러세요? 예, 예. 그러셨어요? 예. 그것도 예.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버님 좀 빨리 그 뒤에 특히 뿌리가 뽑힌 부분은 이제 붙여줄 수 있는 부분 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붙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이제 빨리 좀 혹시 이제 이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으면은 다른 전문병원을 가셔서 한번 좀 확인을 네. 좀 해보시고 예, 거기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또 괜찮았던 무릎이라 그러면은 특히 뿌리만 잘 붙여서 살릴 수 있으면은 무릎을 계속 쓰실 수 있거든요. 예, 다른 큰 인공관절 같은 거 안 하고 그런데 만약 이런 찢어져서 못 쓴 상태로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무릎으로 바뀝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오기 전에 예, 네. 다행히 7, 8개월이면 일단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예,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한번 좀 주위에 있는 다른 전문병원도 한번 가보시고요. 특히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무릎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 8개월 정도도 원장님 만약에 그 끝부분이 찢어진 거면 충분히 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예. 네, 좀 사실은 조금 7, 8개월이면 좀 만성으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네. 이제 그게 만성으로 너무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좀 해볼 수 있고요. 해볼 수도 예, 있고. 이미 만성으로 됐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예. 또 수술이 아니라 또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아버님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꼭 한번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연결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전화 주신 분 순서대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 주사 치료 가운데 예, 또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예. 이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 여러분들 이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손상되거나 망가진 조직을 다시 재생시켜주고 염증을 다스려주는 그런 고마운 기능을 가진 이제 세포인데요. 네. 우리 몸의 특히 관절 연골이라는 부분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는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없었을 때는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 넉넉히 지켜봤고요. 나중에 지켜보다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돼서요.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잘 다듬어준 다음에 우리 보통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아주 고농도로 배양을 해서 네네. 그 부위에 잘 발라놓게 되면은 그 주변 분비작용이라는 좋은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불러오고 그 부위에 머물게 하면서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관절 연골을 예,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무척 인상적인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줄기세포 이식술 그 밖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이나 젊어서 다쳐서 생긴 관절 연골 손상이나 관에 상관없이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고요. 원래 자기 자신의 관절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이런 관절 연골이 재생이 가능하고 주기세포 이식술 시술만 하는 경우에는 약 3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조금만 째고도 하는 최소절개로 가능한 시술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시거나 내과 병이 많으셔서 큰 수술에 대한 위험이 있으신 분들도 좀 위험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와 그러면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줄기세포 이식술 주로 어떤 무릎 질환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에도 해당이 되고요. 네. 젊은 분들 관절 연골이 다쳐서 생긴 경우에도 적응이 됩니다. 특히 이미 수술을 포함해서 다른 치료를 다 받았지만도 계속 아프고 한 분들 두 번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기 관절을 계속 쓰고 싶어 하신 분들, 인공관절보다는 그런 분들에게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먼저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거나 내과병이 많으신 분들, 큰 수술에 대한 위험이 있으신 분들 좀 일단 먼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으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원장님, 회복 과정의 모습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저 그냥 왼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덮여 있는 부분이고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벗겨져서 이렇게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걷게 되면 바로 물이 차고 아프고 무릎을 잘 쓰기가 힘들죠. 네. 이 부분을 잘 다듬어서 중간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저렇게 발라놓은 건데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발라놓고 약 한 달 이상의 좀 이제 재활기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년 후에 같은 부위를 다시 관절경으로 확인했는데 네네. 이렇게 벗겨졌던 관절 연골이 다시 잘 재생이 돼서 잘 덮여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재생이 잘 된 분들은 아픈 것도 좋아지고요. 물 차던 것도 없어지고 다시 걷는 것도 좋아지는 그런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